MNK4랑입니다. 여러분들 현대 2021 엘란트라 N라인이 나왔는데요. 그동안 현대차가 부진했던 컴팩트한 시장에서 과연 어떤 선전을 할 수 있을지 2021 현대 엘란트라 N라인 또 장점과 매력을 저와 함께 찾아면서 떠나보시죠. 네, 2021 현대 엘란트라 N9 제가 이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. 뭐 이번 신형 엘란트라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어요.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디자인인데요. 이번에 현대 기아차가 야심차게 개발한 N3 플랫폼 위에 새로 엘란트라를 만들었는데 이 N3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저중심 설계가 돋보이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엘란트라에도 도입이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전 세대에 비해서 뭐 넓어지고 좀 더 낮아지고 또 길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엘란트라가 이제 컴팩트 세단 세그먼트이긴 하지만 이 길이만 빼고는 거의 미드 사이즈에 가까운 그런 또 크기를 얻게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쟁 모델들이 뭐 시빅이나 코롤라가 뭐 신형 모델을 오면서 굉장히 좀 크기가 커졌는데 이전 엘란트라는 그들과 비교하기에는 좀 약간 작은 감도 있었는데요. 이번 신형 엘란트라로 오면서 일단 크기에서는 뭐 경쟁 모델과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 좀 이게 장점을 끌고요. 프런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N9인 경우는 범퍼 디자인이 일반 모델과 좀 다릅니다. 이제 약간 화살표 모양의 어떤 그런 또 장식을 두기도 했고요. 또 사이드에도 이제 사이드 댐이라든가 뭐 리어 댐이라든가 뭐 리어 쪽에도 스포일러 같은 걸 붙여가다 보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부분을 강조했어요. 그리고 프런트 부분에 적용된 그릴은 여러분 이제 소나타 그 신형 소나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또 센슈어스 스포티니스인가요? 네, 현대차가 지금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 테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고 헤드램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. 이제 그 끝 좌우 끝으로 갈수록 약간 또 한 번 더 올라갔는데요. 이게 사실 이제 그 신형 소나타 나올 때 뭐 르필러스 컨셉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엘란트라가 어떻게 보면 그 르필러스의 어떤 현실화된 모델이라고 할까요? 이런 부분이 좀 눈길을 끕니다. 또 루프라인을 넘어서 내려오는 선이 트렁크 끝으로 갈수록 급하게 내려가는 이 패스트백 디자인도 눈길을 좀 끌고요.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번 신형 엘란트라에서 멋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 트렁크 끝에 연결되는 그 리드 부분인데요. 이 거의 사실상 그 디자인 자체가 뭐 스포일러 역할을 하도록 상당히 치켜 올라가 있어요. 이 덕테일처럼. 그러다 보니까 그로 넘어가는 라인, 거기에 또 N 라인 같은 경우는 네, 또 스포일러 더 떼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약간 뭐라 볼까요? 이제 앞 오버행이 짧고 뒤로 갈수록 길게 빼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가만히 서 있어도 막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느 한 구석은 또 후륜구동 레이아웃이 좀 돋보이기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경쟁 모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디자인보다는 이쪽 현대 엘란트라 N라인이 굉장히 스포티한 부분이 강조됐다. 또 이런 부분은 확실히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. 네, 인테리어로 오게 되면 이게 또 조금 또 약간 재밌어요. 왜냐면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그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전 엘란트라보다 확실히 낮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땅에 좀 붙어가는 느낌이 좀 많이 와닿는데요. 일단 대시보드나 센터페시아 디자인 자체도 좀 개방감을 줬어요.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배치라든가 계기판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듯한 느낌을 주면서 뭐 운전자의 시야를 한 곳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는데요.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모니터 부분을 감싼 플라스틱 커버가 약간 좀 매트한 그냥 플라스틱인데 이게 좀 약간 기스가 잘 날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아쉬움이 들고요. 계기판은 뭐 중앙에 속도계를 두고 왼쪽에는 타코미터,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창을 놨는데요. 약간 좀 이게 그 직사각형 모양의 가운데 이 원형 타입을 넣다 보니까 좌우 공간이 약간 협소한 느낌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창이 좀 정보창이 조금 시인성이 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. 2021 현대 엘란트라 아마 출시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게 이제 제가 타고 있는 N9 뭐 성능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N9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이해하실 부분들이 이 현대차가 추구하는 고성능 브랜드가 N이 있고요. 그 N 밑에 N이 갖고 있는 어떤 디자인이나 뭐 이런 부분 약간 서포트한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게 바로 N라인입니다. 그러니까 N라인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약간 좀 무리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. 뭐 신형 엘란트라 이번에 출시하면서 뭐 일반 모델,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, 그 다음에 N라인이 같이 나왔는데요. N라인 같은 경우는
뭐 신형 1.6L 감마 터보 엔진이 들어갔습니다. 이제 이전에 쓰였던 감마 1.6 터보 엔진보다는 뭐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변 밸브에서 CVVD라는 기술이 적용됐는데요. 이게 이제 그 밸브 열림 시간 자체를 이제 시간 자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눈길을 끄는데,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일종의 가변 압축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뭐 지금 신형 소나타 터보라든가 아니면 뭐 기아 K5 같은데 지금 많이 들어가서 활용되는 엔진이긴 한데, 이 엔진이 뭐 전에 감마 엔진 비해 가지고는 뭐 보스트로 좀 다르고, 일단 뭐 반응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. 게다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1.6L 변속기 같은 경우는, 아 6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벨로스터 터보 있죠. 벨로스터 터보에 적용된 그 6단 수동 변속기랑 거의 기어비가 똑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같은 변속기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, 일단 변속기 자체는 1단, 2단, 3단까지 올라가면 토크를 굉장히 잘 끌어낼 수 있게 해놨고요. 그다음에 3, 4 가속 들어갈 때부터는 좀 편하게 토크 구간을 쓸 수 있어요. 그리고 약간 좀 뭐 말을 덧붙이자면 3, 4단부터는 좀 자동 변속기처럼 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. 가속감 같은 경우는 3단 이후에 굉장히 네, 경쾌합니다. 뭐 1단에서 출발했다가 뭐 2단 거쳐가면서 뭐 3단 이후로 쭉 가속감이 좋게 느껴 다가오는데,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동 변속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뭐 차가 갖고 있는 토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그때그때 내 스타일에 맞춰 쓸 수 있는데, 이게 이제 아무래도 N9이 이제 벨로스터 터보랑 비교를 하게 되면, 벨로스터 터보 같은 경우는 이제 6단 수동 변속기에 이전 세대 1.6 감마 엔진을 터보니 달고 있지만, 무게가 약간 지금 타고 있는 엘란트라가 좀 가벼워요. 그러다 보니까 경쾌하게 나갈 수 있는 장점은 있긴 한데, 제가 이번 신형 엘란트라 N9 같은 경우는 무게는 조금 더 벨로스터 터보보다 나가더라도 이 밸런스라고 그러죠. 일단 플랫폼 자체의 우수함이라든가 이 앞뒤 밸런스라든가 무게 중심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어떤 핸들링이나 코너링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는 또 약간 윌베이스도 길다 보니까 이런 데 있어서는 장점이 좀 있어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게 되는 게 혼다 시빅 SI 세단이랑 뭐 복스바겐 제타의 GLI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, 혼다 같은 경우는 뭐 시빅 SI 세단에 굉장히 또 많은 또 스포츠 패키지라고 하긴 뭐 하지만 뭐 적응형 댐퍼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몸놀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N9보다는 스포티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근데 N9은 또 시빅 SI에 비해서 뭐가 있냐면 또 이제 듀얼 클러치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수동 변속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고성능 컴팩트 세단을 사고 싶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이쪽 네, 엘란트라 N9 넘어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비슷한 경쟁 모델로 볼 수 있는 폭스바겐 제타의 GLI로 넘어가면, 근데 GLI는 좀 너무 무거워요. 이게 엘란트라 N9보다 한 300파운드 정도 더 나가는 것 같고 무게가.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약간 또 마력은 높기는 한데 약간 경쾌하다는 느낌은 GLI가 좀 덜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SI의 어떤 스포티한 부분, 그리고 GLI보다는 좀 빠른 몸놀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엘란트라 N라인으로 오시는 게 아마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. 네,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. 사실 그 2021 현대 엘란트라 N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4,000달러인가요? 네, 좀 시작을 하는데, 이게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뭐 시빅 SI 세단이나 뭐 제타 GLI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. 저렴하게 시작을 하고요. 그 가격대에 담겨 있는 걸 놓고 따져보면 뭐 경쟁 모델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, 그래도 뭐 이 개선된 1.6 터보 엔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6단 수동 변속기를 제가 타고 있지만 뭐 7단 듀얼 클러치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, 그 다음에 서스펜션 자체가 스트로이 굉장히 좀 짧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네, 운동 성능이나 코너링이나 이런 데 보고 있어가지고 뭐 아주 하이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스포티하게 달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들,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경쟁 모델 대비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, 그리고
그 이상을 원하시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엘란트라 N라인이 좀 배기음이 부족하다 아니면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 조형을 즐기고 싶다 혹은 뭐 수동변속기에 레버 매칭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 엘란트라 N으로 가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현대가 좀 재밌게 좀 지금 만들어가는 중인데요. 어쨌든 뭐 스포티하게 내가 좀 네 명이서 즐기시는 세단을 찾고 싶다 하면 뭐 N라인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뭐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, 이런 또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. 아 제가 이제 그 엘란트라 N9 시선을 끝냈는데요. 뭐 아주 완벽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디자인이나 뭐 성능 같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스포티한 컴팩트 세단을 찾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. 뭐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만약에 컴팩트 세단 중에서 나는 좀 빠른, 난 좀 스포티하게 운전하고 싶은 차를 찾고 싶으시다면은 2020 현대 엘란트라 N라인 꼭 한번 만나보세요. 저는 지금까지 MNK 포랑이었고요. 네, 좋아요, 구독, 댓글 안녕.